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워싱턴 DC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건물은 워싱턴 DC의 19세기 외교 공간 가운데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인데요. 이 1889년에 개설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이 건물을 단돈 5달러에 강제 매입하기 전까지 16년간 조선 왕조의 외교 활동 중심 무대로 쓰였습니다. 현재 이곳은 1, 2층은 이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해 당시의 모습을 복원 재현해서 120년 전 공사관 내부와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또 3층 전시관은 한미교류의 역사와 미 대한제국 공사관의 변천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 건물의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다가 2012년 10월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이 건물의 재매입에 성공했는데요. 이를 위해 재미 한인사회를 비롯한 언론계와 문화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공사관의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5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은 이란이 감행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히면서 이란과 존 볼튼 보좌관이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29일 UAE 아부다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조선 4척이 기뢰 공격을 받았다며 최근 중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강하게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UAE 정부는 미국 등 5개 나라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을 휩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 급속히 퍼지면서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약 9개월 만에 중국 내 30개 성과 자치구는 물론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 홍콩, 북한에까지 퍼져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7억 마리 가까운 돼지를 출하해 세계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돼지 열병 사태로 생산량이 20에서 40% 가까이 줄었으며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과 물가 상승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야생 멧돼지와 쓰레기, 배설물을 매개로 감염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현재까지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본이 나루히토 천황 즉위 이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해 미국과 일본의 흔들리지 않는 동맹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4일간의 긴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이례적인 이번 방문을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역대 최대인 2만 5천여 명의 경호 인력을 투입하고 골프와 스모 경기 관람, 일본 전통 선술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일본식 파격적 환대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에 승선하며 군사적 동맹을 보여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에 솟아 있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서 산악인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에베레스트가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7일 미국인 변호사 크리스토퍼 존 쿨리시가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중 숨져 올해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한 사람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팔 당국이 적정 인원보다 많은 정상 등반 허가를 내주면서 등산객들이 정상 근처에서 차례를 장시간 기다리는 정체 현상이 일어나 등산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산소가 부족한 고도에서 발생하는 구토나 호흡 곤란 증상을 동반한 고산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봄 등반기에만 모두 381명에게 정상 등반 허가증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주인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이자 소설가 매킨지 베조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맥킨지는 이혼 합의금으로 아마존의 지분 4%, 약 370억 달러, 한화로는 약 44조 원을 받게 되는데 그 절반을 자선단체 기관인 기빙플리즈에 기부하기로 서명했습니다. 이 기빙플리즈는 2010년 억만장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부부가 만든 단체로 이 부자들의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기부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빙플리즈에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명한 부호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뉴욕 전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CNN 창립자 테드 터너 등 20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해시태그 미일관계입니다. Very committed to each other as nations. So we have a situation where we have the best relationship that we've ever had with Japan. そして令和の時代に入っても日米の同盟の絆が強固であることを鮮明に内外に示すものとしたいと思います。이례적인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나흘간 극진한 환대로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만방에 과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대 최고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 즉위 후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 26일 아베 총리가 직접 운전하는 골프카트를 타고 함께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방일 공식 일정을 시작해 일본의 전통 씨름 스모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해외 정상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스모 씨름판에 올라가 스모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직접 시상하기도 했는데 약 66파운드 무게의 이 트로피는 미국에서 직접 제작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오모테나시, 즉 파격적인 의전과 일본식 환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경호 인력으로만 역대 최대인 약 2만 5천여 명을 투입했고 육상과 해상에 특공대를 배치해 보안을 최고 단계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은 4일간의 긴 일정이었는데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미 지난 4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고 6월 말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3개월 연속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미일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한 일본 외무성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아베 총리와의 총회담 횟수는 10회, 22시간 45분으로 나타났고 두 정상이 함께 골프를 친 횟수도 5회, 16시간 10분에 달했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4일 동안의 일본 방문 중에만 모두 42번 미일 별도 실무 접촉이 이뤄졌다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일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국은 전쟁을 치르며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던 시기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왔고 미국 내에서는 이 반일 감정과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1952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이후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고 미국과 일본은 주요 동맹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비영리 사회연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015년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미일 양국의 신뢰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미국인 응답자의 68%, 일본인 응답자의 75%가 상대국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미국인의 61%는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 혹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미일 간 우호 관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016년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며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죠.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로 불릴 만큼 가까워진 데는 지정학적인 이유가 그 배경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최근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영내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과 일본인 모두 영내 국가 중 가장 신뢰하지 않는 나라로 중국을 꼽았고 미일 안보 조약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에 양국 모두 60%가 넘게 동의해 미일 동맹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북한 제재 문제 등에서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 협력을 얻고 있고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북한 핵 위협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구애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영내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깊은 불안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철통 같은 군사 외교적 관계와는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일 간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불공정한 무역 부문도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다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Our goal is to reduce our trade deficit with Japan, remove trade barriers and barriers of all kinds, so that U.S. exports will really have a fair and very profound footing. 그러나 현재 미일 관계는 역대 최고라는데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 2017년 11월 첫 방일 당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나 송환을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We will be working together to bring your relatives, your daughters, your sons, your mothers home. We'll work on that together. Okay, Shinzo? 아베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가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本日の 회담では 트럼프 大統領との間で日米ウィンウィンとなる形の早期成果達成に向けて日米の信頼関係に基づき議論をさらに加速させ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과 일본은 계속 진짜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강고함을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고 밝힌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까지. 역대 최고의 밀월 관계를 보이는 미국과 일본. 양국 관계 향방,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 앤 컬처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심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곳 워싱턴 DC는 5월을 국제문화인식의 달로 지정해 한 달간 여러 행사를 통해 다양한 세계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방문객들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해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큰 규모의 행사들을 보면 곳곳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월 문화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취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자, 그럼 DC 문화행사의 자원봉사자들 이야기 함께 보시면서 저희 글로벌 리포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My name is Juan Martinez. I've been volunteering with Cultural DC around the world embassy tours for three years now. This is my third year. Yeah, I'll hold it for you. Okay, thanks. Perfect. This is Donate one. There. Save that as a bookmark. Yeah, sure. Thank you. You're welcome. Yeah. Have a great time. You too. Thanks. Normally, if you're going to visit an embassy, it's because you have business and you need an appointment. But this is one day of the year where the embassies fling open their doors and they showcase their culture and their
food and everything that they have to offer. Walking by the Embassy of Indonesia, and it's a fantastic building. The statue is amazing, and there's always something fun going on here. Japanese Embassy. Every year they get a big crowd. So that's the Embassy of Chile. And I was actually in the capital, Santiago, week before last for work for an entire week. So come back full circle. I'm a diplomat. I joined the State Department in October of 2009. I spend most of my time in an office, so this gets me outdoors, walking a bit. So this is what I do for fun. Thank you. Hola. Hola. So I'm back. I went to Turkey. I went to Bolivia. I'm not going to go to Australia and Oman, but I wanted to stop by to se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want me to do since I'm here. I'm waiting for the green light only because you have the camera on me. Otherwise, I would just cross. Lunch money, which is the reason I'm here. Cultural DC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So all of the work gets done mostly by volunteers. They have a couple of paid positions, but everybody else volunteers their time. Natalia, how many people are volunteering for today's event? 230 volunteers. The first time I volunteered, I got here early. I helped set up the tents. And Steve Chauvin says, oh, we need to get the box lunches up to the folks at the University of District of Columbia location. Is there anyone that can do it? And I said, oh, you know, I'll go. I'm happy to do it. Never mind. So I grabbed some boxes, and he ordered an Uber, and I went and delivered box lunches and some maps, and I came back, and Steve said, oh, that's actually very helpful. Like, we should have someone do that every year. So by volunteering at a volunteer job, I wound up with a job. I'm the guy who runs around doing all the logistics stuff, the troubleshooting stuff. So I have five names. And we need their permission. Do you need anything else? I don't think so. Okay. Our next stop is going to be the Australian Embassy. Last run. No, there's not. DC sometimes can be a hard place to meet people. Young people here are very career driven and they're focused on their jobs. So socializing for non-work related purposes takes a back seat to that. But here, I get to meet like-minded people, so that's always nice. Whew, okay. I do. So three maps delivered, three lunch monies delivered. Thank you. Okay, I asked if anyone else had anything, they needed it, they said we're all good. I'm definitely gonna come back next year. I'll be leaving DC in summer of 2020, so I hope to get one more volunteer opportunity in before I have to go.